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5대 금융지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에 착수합니다. 오늘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0월 경영실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내부 통제 이슈 등을 주로 검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뒤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